이 논에서의 1년을 촬영을 하면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동물들이 살고 있는지 이런 걸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똥냄새. 반갑습니다. 다정한 남자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어요. 지금 영상에 논과 둔벙이 보일 텐데, 여기는 제가 예전부터 자주 오던 포인트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완전 친환경 논이어가지고 계단식 논인데, 농약도 치지 않고 그냥 생물들이 있는 그대로 자연 상태 그대로 보존한 그런 논이거든요. 네, 제가 여기서 이제 함께 뭐논 농사도 돕고, 그리고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들의 이런 관찰과 이런 사육 이런 걸 함께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기쁜 마음에 오늘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노랑 실잠자리, 대륙실, 무슨 실잠자리였지? 여기는 완전 천연논이에요. 게다가 위에서 지하수가 흘러내려서 어느 정도 물이 확보된 그런 논인데요. 더욱이 농약을 치지 않다 보니까 생물의 다양성이 정말 뛰어나요. 제가 대충만 둘러봐도 있는 게 뱀부터 해가지고 물고기들, 그리고 다양한 수소곤충과 그리고 가재, 도마뱀, 엄청나게 많은 동물들을 봤어요. 우와. 잠자리에 벌레들이 바글바글하네. 특히나 제일 마음에 든게 여기 옆에 보이는 둔벙이거든요. 이 둔벙은 지하수가 흘러내려가지고 깊이도 꽤 깊어요. 한 1m 50cm 정도의 깊이를 갖고 있고 꽤큰 둔벙이거든요. 여기를 족대지를 간단하게 했는데도 드렁어리부터 미꾸라지, 개구리 되게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을 했어요. 오늘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족대를 두고 와가지고 잠자리채로 휘둘러 보니까 제대로 잡히질 않네요. 그냥 왕잠자리 애벌레 몇 마리만 이거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도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에일리언 같아. 둔벙이 깊이가 꽤 깊고, 그리고 안에 풀들이 무성하다 보니까 내부를 관찰하기 어려운데, 앞으로 있을 작업이 정말 눈에 환하네요. 이걸 전부 다 관리를 하면서 잡초도 뽑고 물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논을 해야 할수 있는 생물들도 좀 정리를 해야 되고. 근데 힘든 한편 나름대로 기대도 돼요. 제가 특히나 하고 싶었던 게이 천연논에서 예전에 있어 서식을 했지만은 현재에는 보이지 않는 이런 생물들이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과정을 촬영을 하고 싶었거든요. 특히나 저희가 주변에서 흔히 볼수 없는 그런 아이들도 어느 정도 관찰할 수 있을지 그런 것도 기대가 됩니다. 특히나 이 옆에는 지하수가 흘러내려가지고 작은 또랑이 있는데, 여기에는 가재들이 서식을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반딧불이까지 서식을 했는데, 이렇게까지 깔끔한 논을 찾기는 정말 쉽지가 않았어요. 정말 좋은 기회가 닿았던 것 같아요. 이 또랑에다가는 여러 가지 환경을 꾸밀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밑으로 내려가면 버들치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물고기들이 서식을 하더라고요. 오늘도 관찰하고 싶었었는데 비가 한참 내려가지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나 가재들도 밖으로 나왔을까 싶었는데 벽면에 굴을 파고선 들어가가지고 나오질 않네요. 그나마 본게 여기 보이시는 메추리장구 애기 새끼나 하나 간신히 봤습니다. 논이 너무 깨끗하다 보니까 안에 되게 다양한 생물들이 산다고 했는데 이 조개까지 봤어요. 그 정도로 다 깔끔한 논입니다. 이 논에서의 1년을 촬영을 하면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동물들이 살고 있는지 이런 걸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되게 작은 조개인데 얘네들이 정말 많았어요. 이 종류들을 아시는 분들은 한번 댓글 좀 부탁드릴게요. 국에 끓여 먹는 그 재첩인가 그건가요? 아무튼 농약이 없는 논이다 보니까 더불어서 메뚜기 같은 해충들도 정말 많았는데, 앞으로 얘네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좀 막막하긴 한데 막막한 한편으로다가는 또 재밌기도 하네요. 자세히 보니까 귀여운 물방개도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물방개나 물땡땡이, 개아제비, 잠구애비 같은 수소곤충이 정말 많거든요. 저도 연못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또 곤충을 좋아하다 보니까 연못은 저와 맞는 것 같진 않고 이 야외에 있는 비바리움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이러한 둔번과 논이 적합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여기서 되게 다양한 동물들이 서식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자주자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가장 첫 번째는 고라니와의 전쟁이 시작이 되겠네요. 자, 오늘 영상은 가볍게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재미있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평방.